네, 생생정보통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7시 7분이고요. 2부에도 역시 알차고 생생한 정보가 많이 있죠, 조충현 아나운서? 네, 일단 누군가에게 즐거워지는 대박의 팀부터 출발합니다. 스타트! 오늘의 대박집을 찾아 달려간 곳은 충북 옥천. 옥천에서 그 집이 진짜 대박이죠. 그 집 모르면 옥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7살 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이렇게 달콤직한지요 진짜. 옥천 사람들이 이구동성 칭찬하는 대박집을 찾아서 고고고. 대박집 아니랄까봐 주차장부터 북적북적, 호수부터 남다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초만원. 바로 요 음식이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인기 메뉴란 말씀. 평범한 국수 같은데? 땡! 온타국수로 드러나봤나? 민물고기를 통째 넣어 푹 구워 만든 어탕국수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음식이라고. 아,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구나.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조심히 드세요. 아이고, 이분은 그릇까지 드시겠네. 아, 맛 좋다. 속이 얼큰하고 아주 속이 뻥 뚫리고 이열치열이라고 너무 따끈하고 맛있고 몸이 확 풀리는 느낌. 저 주문 들어왔어요. 두 개만 해달랍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지금 전쟁 중. 하지만 어탕국수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이 빠질 순 없지. 어탕국수의 맛을 좌우한다는 요 갈색 육수,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던 철렁. 특별히 어탕국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 여기가 바로 비밀 냉동 창고구만. 고기가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잡으다가 비축을 하고 있어요. 이 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3, 4일에 한 번씩 사장님이 직접 금강에서 잡은 싱싱한 제철 민물고기라는 말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잡는 것이 철치. 보통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미리 설치해뒀다가 잡힌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인데요. 조심스레 그물을 당겨보는데 옳지! 올 것이 왔구나! 두 손이 버거울 정도로 묵직한 느낌! 아따, 그놈들 참 힘도 좋다잉! 그물 안쪽으로 각양각색의 민물고기들이 한가득! 요 녀석들이 육질 좋기로 소문난 금강의 민물고기들이라고요.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평소에? 네, 네, 네. 장어도 있는데요?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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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쁘게 나오고 있나요? 잉어도 나와요? 아, 이거 새끼네, 이거. 하면 사람만한 게 나오는데. 금강에서 채마다 잡히는 민물고기들은 그 종류도 가지각색. 신선하고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저기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직접. 전국을 다녀보셔도 이렇게 큰 섭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오, 진짜 크네요. 우와, 이렇게 큰 섭은 처음 보네. 이거 곰탕집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역시 눈썰미가 있으셔. 맞아, 맞아. 이 커다란 솥에 금강에서 잡은 생선들을 아낌없이 잔뜩 넣고 곰탕처럼 푹 구워주는 게 특징이야. 이런 거 끓여요. 12시간 이상 끓이고 있습니다. 이게 뼈나 빙어, 잉어, 이거 잉어의 비늘이 다 녹을 정도로 끓이고 있어요. 자고로 깊은 맛을 내려면 인내가 필요한 법. 밤새 끓인 민물고기는 육수를 우려내는데 필요한 채소들과 함께 분쇄기에 넣고 갈아주면 이렇게 진한 국물로 재탄생합니다. 여기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넣고 잘 저어 끓여주면 어탕국수 맛을 좌우하는 육수 완성. 훌륭한 육수가 있으니 면은 그저 옆에서 거둘 뿐, 국물만 마셔도 몸이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여름 보양식으로 이만하면 소색 없죠? 매콤하면서도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어탕국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 국수 한 입이면 피로가 싹 가실 것만 같아요. 세지 아빠도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에 왜 뜨거운 걸 먹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우, 너무 시원해. 민물고기라 그런지 이거 바닷고기 뭐 이런 거 먹다가.